이번에 새로 나온 프랑스 9티어 중형전차 AMX-30입니다. 맵은 수도원이고 시탑방, 아군은 헤비 다수, 적군은 종류별로 밸런스 있게 있는 조합입니다. 자주포 3대씩. 일단 해병가로는 아군 헤비가 숙취를 하나 갖고 다수의 아군 헤비가 1, 2, 3번 라인으로 오고 있어. 그 가운데는 50맘 한 대. 지금 제가 갈 자리는 이 수동 가운데 적이 너무 많으면 안 돼. 적이 한두 명 아니면 한 명 정도만 있을 때 가야 되는 자리. 그 MX-30의 특징이 데미지는 센데 정확도가 너무 꾸져. 이렇게 꾸준 정확도를 가진 탱크는 진짜 간만이야. 오케이, 바로 갑니다. 꿀자리로. 자주포가 3대씩 있기 때문에 이건 아군 자주포의 이득을 보면서 적 자주포는 무력화시키는 플레이를 해야지. 오곤맘 딱 이 자리 딱 와서 할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가운데 있는 적을 먼저 처리해야 돼. 이 자리가 가운데에서 각이 다 나오거든. 오케이, 가운데 처리됐고 이제 적 헤비들이나 구축들이 있을 이 D2 지역을 스팟을 하면서 딜도 할 거야. 이 자리가 좋은 점이 적 자주포한테 맞을 수가 없어. 보면은 이 엄청 큰 언덕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적 자주포의 면역이야. 그리고 적들을 스팟도 할 수 있고 딜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자리지. 7레비. 420이는 약점이 차체가 아니야. 420이 그냥 포탑을 쏘면 뚫려. 저 아름다운 탱크는 그냥 포탑이 약점이야. 차체 쏘면은 도탄나. 오케이, 이제 200 뒤치기 해주고. 420이 자, 9티어 중형전차로 시탑방에서 5000딜 넘겠어. 이제 야티도 한 대 쏠 거야. 5321딜. 이 자리가 얼마나 꿀자리인지 알 수 있지. 근데 이 자리는 주의점이 아까 영상 초반에서 말했듯이 수도원에 적이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안 돼. 그럼 옆치기를 받고 가자마자 죽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 헤비라인에 아군 헤비랑 적 헤비의 비율이 너무 차이나도 안 돼. 아군 헤비가 막 너무 적어버리면은
그냥 막 밀고 들어서 그냥 찌부당해서 죽어버려. 그걸 잘 확인하고 가서 꿀을 마시기 바랍니다.